안녕하세요. 요즘에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예. 뭐 예전에 어떤 뭐 책이 있었죠. 어떤 책에 뭐 제목이 힘들고 어렵지만 뭐 같이 가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목으로 한 책들이 있었는데요. 대려 저는 이제 반대의 얘기를 좀 해드리고 하고 싶은 거죠. 외롭고 힘들어도 혼자 가는 게 낫다. 혼자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가스라이팅, 괴롭힘, 뒤통수, 사기, 조작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믿지 않는 게 좋겠다. 남을 의심하고 남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점검하고 직접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은 조금만 착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면 그걸 이용해서 뒤통수를 치고 해먹으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 있는데 그러한 처지를 이용해서 더 악용하고 더 사기치는 이들이 활개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이들에게 한번 걸려들어서 당하고 나면 인생을 10년, 20년, 30년 허비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고 더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미칠 것 같을 때 누군가를 만나서 속내를 털어놓고 얘기하기보다는 차라리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은 운동하러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헬스클럽에 함부로 갈 수도 없죠. 힘들죠. 뭐 물론 힘들고 어려운데 헬스클럽에 돈 내고 가서 운동하는 게 사치일 수도 있죠. 그죠? 그죠? 동네 주변이나 아니면은 좀뭐 가까이에 있는 인근 산 혹은 뭐 둘레길 뭐 트레킹 이런 쪽을 가서 조용히 혼자 걸으면서 땀 내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과 얘기하는 게좀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방에 틀어박혀서 스마트폰 들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미친 듯이 드라마만 보든 영화만 보든 그렇게 나 자신을 조금 내려놓는 것도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기 싫으면 자고,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계속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면서 그냥 잠시 한동안은 그냥 좀 내려놓는 것, 놔버리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되게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때 괜히 누군가를 만나서 위로받겠다. 다른 사람에게 내 속내를 함부로 털어놨다가 대략 그게 사기꾼들에게 빌미가 돼서 이용당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거죠. 직장에 잘리고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별짓거리 다 당하는 게 지금의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 돼버렸죠.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돈벌이를 하겠다라고 설치는 인간들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외롭게 지내는 걸 일상으로 생각하는 게더 낫겠다라는 거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지면 내 주변의 인맥은 알아서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습니다. 함부로 인맥을 관리하겠다고 발이 땀나도록 뛰어다니면서 결혼식 다니고 그러는 뭐 저녁 술자리 쫓아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재능을, 자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더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죠. 뭐, 자기 능력 갖추지 않고 인맥만 좋아 본들,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능을 더 키우는 쪽으로 집중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기본기를 갖춰야죠. 내 머릿속에 뭔가를 축적해 놓으면 남들이 함부로 빼앗아 못 간다라는 거죠. 그런 쪽으로 내가 나를 더 키우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겠다라는 거죠. 특히나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 100세, 120세 시대에 너무 많은 악인들, 사기꾼들, 양아치들에게 엮여서 걸려들어서 당하는 일이 없는 게 제일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놀리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죠. 대충 살면서 한탕해서 큰돈 벌라고 꼬드기죠. 근데 그런 이들의 말에 넘어가면 그냥 큰일 겪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은 매우 지겹고 답답하죠.
그게 진실이죠. 그게 현실이죠. 그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둔하다, 멍청하다, 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들이 하는 얘기를 무시하죠. 무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남이 얼마를 벌었다더라, 얼마를 번다더라, 이런 얘기도 최대한 안 듣는 게 좋겠습니다. 남들이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나한테 단돈 1,000원, 단돈 만 원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여기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물론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면 의식 안할 수는 없겠죠. 근데 최대한 그런 얘기들은 안 들으려고 애쓰는 게 우리의 정신 건강에 차라리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직장에 잘리고 사기당하고 오랜 지인에게 뒤통수 맞으면 힘들어지죠. 그 충격으로 곧바로 헤어나기 어렵죠. 한동안은 좀 정신이 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함부로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누군가를 만나면 안 되고 속내를 털어놓으면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근데 힘들기 때문에 위로받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최대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용도로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대한 나의 내면에 집중해야 될것 같다라는 거죠. 마음을 조금 더 단단히 먹고 멀리 내다봐야겠죠. 나중에 내가 좀더 의연하고 단단해져 있도록 지금을 좀더잘 챙겨 나가자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충격 때문에 헤어나지 못할 때 너무 복잡한 생각에 자기 자신을 자책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성, 나의 노력하고 상관없이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럴 때그 책임을, 그 원망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 너무 힘든 거죠. 어떨 때는 때때로 욕도 세게 주고, 개새끼, 소새끼, 쌍놈 새끼 이러면서 그 나에게 피해를 줬던 그에게 최대한 원망하고 저주도 엄청 할수 있다라는 거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를 사기쳤던 놈, 나를 잘랐던 그 놈, 나를 뒤통수쳤던 그 녀석에게 저주를 내려야죠. 저주의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좀더잘 돼야죠. 내가 와신상담하고 점점 더 바닥에서 오래 버티면서 내 내공을 더 키워야죠. 그렇게 해서 내가 단단해져서 내가 강해져서 어느 날 되돌아봤더니 아, 그래도 내가 패자는 아니었구나. 내가 성자에 가까워졌구나. 혹은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목표에 도달했구나. 나의 정상에 이르렀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나를 잘 키워나가자고요. 다듬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힘들고 충격이 심한 때가 없죠. 근데 앞으로 5년, 10년, 20년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한국판 잃어버린 20년이 이미 시작이 됐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주변을 둘러보면 나아질 가능성보다 안 좋아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그런 여건들, 그런 상황들이 더 보이죠. 이럴 때일수록 좀더 혼자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며 스스로 뭘좀 해야 될지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남에게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내 삶을, 나의 가족과 나 자신을 좀더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함부로 남의 말을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나를 뒤통수치고 사기 쳐먹기 위한, 나를 작업하기 위한 악인이다라고 보면 그에 맞겠습니다. 되려 나에게 질타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쩌면 인생의 긴 기간에서 봤을 때는 그가 어쩌면 저를 더 단련시켜주는 서성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욕하고 내가 원망하고 싫어하는 그가 나를 더 잘되게 하는 밑거름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오래오래 버티면서 자기의 인생을, 가족의 인생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좀더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뭔가를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힘들수록 혼자 지내는 걸, 혼자 뭔가를 하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